네, 스승의 날인 오늘 학교 풍경이 여느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.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 없기 때문인데요. 대신에 함께 공연을 즐기거나 손편지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. 반대표로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탑니다. 책상 가보면 카네이션이 되게 많았어요. 지금은 좀 조용하게 저희들끼리 그냥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초등학교 교실에도 카네이션 대신 손편지가 등장했습니다. 편지지도 학교가 준비한 겁니다. 청탁금지법에 따라 개인은 교사에게 어떤 선물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다른 친구들도 못 따르고 저도 못 따라서 아쉬웠을 것 같아요. 오케스트라를 불러 사제가 함께 즐기는 시간도 갖습니다. 선물을 주고받는 대신 함께 기념하자는 취지입니다. 같이 공감하고 감동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제 간의 사랑과 존중의 시간을 갖고 또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. 교사들은 괜한 오해를 사죄하나 오히려 편하다는 반응이지만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.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십시오. 마음만 가지고 오십시오. 이렇게 문자를 보내야 되는 것 자체가 바뀌어진 풍경이고 씁쓸한 모습이에요. 이러다 보니 일부 학교는 스승의 날 행사를 축소하거나 재량 휴업일로 정하기도 합니다. 전국 6천 개 초등학교 중 7.5%인 455개 학교는 오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. 그러나 스승의 날을 맞는 아이들은 한결같습니다. 좀 아쉬웠긴 했지만 이렇게 독특한 음악 행사를 선생님과 같이 즐기니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